님들 돈은 어떻게 버나요 이 게임? 뭐야? 돈 어떻게 버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에? 아니 형님 감사는 한데 돈을 어떻게 버나요? 현질이야 벌어가요. 올해 20주년 된 이터널 시티 한번 해주세요. 조선 후기 물자 관리 주모. 혹시 탄약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주머가 총알 파는 게임으로 유명한 이터널 시티 해주세요. 아 그쵸, 사실 이터널 시티가 근본 중에 또 근본 게임 아니겠습니까? 2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야 이 게임이 아직 있어? 오 게시판도 그것도 글이 달립니다. 똥게임인지 갓게임인지 직접 해봐야 압니다. 오늘 똥갓게임은요 총 쓰는 RPG, 실제 존재하는 우리나라 배경을 이용한 맵들로 인해서 굉장히 핫했던 게임인데요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터널 시티 신규 유저가 시작하고 한 달 뒤에 맞이하는 것. 야 그래도 이게 고인물분들이 뭔가 써놓으시네요. 예. 장비 다 뺏어감.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초보 때 퍼준 거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접기 아깝다라는 느낌을 줘야 하니까요. 이 게임은 접기 딱 좋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뭔가 하려면 스타터팩을 사야 하는데 이게 3만원이죠 근데 스타터팩만 사는 거로는 아무것도 안 되네. 슈퍼 프리미엄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게임이 안 굴러가게 되어 있으니 안 접고 배기나요? 접으라고 강요하고 등 떠미는 수준인데 초보자 템을 주는데 한 달 유통기한인 것 같습니다. 게임 가보죠. 와우 와우. 그러니까 캐릭터 고르는 거네요. 남 키로 가야죠. 하, 이것도 누가 쓰니? 그렇지 바로 갑니다. 역시 RPG 게임은 뭐다? 1채널이다 무조건이지. 오 아니 잠깐만 왜 다 벗겨나요? 자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이것저것 주네요. 지원 방어구 상자. 추억 돋긴 한다. 점프 여전히 되나? 오 그래 이 이터널 시티만의 이 야전 군복. 가발? 가발이 없으면 빡빡인데? 야 여전히 가발 시스템이구나. 무기 상자 이거는 고를 수가 있네요. 돌격 소총으로 가겠습니다. 어렸을 땐 근데 이 화염방사기가 엄청 로망이었던 거 아시죠? 와 그렇지 이거 화염방사기도 있네. 무기 상자 또 있네? 뭐야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신규 회원 전용 프리미엄. 아 이게 딱 30일이네 얘네는 30일도 아닌데? 프리미엄 써보자. 아 오토바이를 주... 이야 이거지. 2002년 퀘스트 목록에서 기초훈련 완료하기. 내려봐 탄약이 없네. 잠깐만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총알을 누가 사야 돼? 총알은 그렇게 안 비싸네. 너 뭔 탄이니? 아 7탄이네 오케이. 야 아니 님들 여기 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정말 옛날 감성이다 이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우와 뭐야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아니 잘 살아있네 게임. 지금까지 했던 똥감 게임 중에서 사람 제일 많은데요? 경찰 타격대 3과 소대원과 대화 후 2002년 캠페인 진행. 이게 또 이 게임이 2002년, 2003년에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시대상 자체가 2002년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얘는 뭐 하는 애들이야? 잠깐만 이분들한테 물어보자. 형님들 길 좀 여쭙겠습니다. 경찰 타격대 3과 소대원이 어디 있나요? 네. 님, 따라오슈. 오! 오. 말투가 개웃겨. 어, 진짜 형님 느낌이 있네. 야 점프로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 속도 봐. 여긴가? 감사합니다. 와 친절하다. 여기 있는 건가? 이런 게 불친절하네요. 어디에 있는지를 안 알려주잖아. 최근 용곡중학교에 위토 병사 몇 명이 잠입한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용곡중학교 위토 병사 몇 명이 있대요? 너넨 뒤졌다. 용곡중학교 어디야? 이건가 봐. 야 잠깐만 저기 어렸을 때 많이 갔는데. 자 횡단보도 걸어서 가야죠. 예. 근데 지금 무기 때문에 예 타야겠네요. 어렸을 때 또 이런 느낌. 레이시티 뭐 시티레이서 이런 게임 했던 것도 현실에서 내가 차를 탈 수 없지만 여기서 막 탈 수 있고 막 이런 대리만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막 착한 애들은 이런 거 다 줄을 지켜서 다녔어요. 예 그럼 여기서 저기 어떻게 가냐. 유턴 때려서 갔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차 이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 차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저 차 뒤에 그 바퀴도 있어요. 뒤통수에. 상대해 줘야죠 바로. 왜 안 쏴지? 왜 탄약이 부족해? 총이 안 쏴져요. 마우스 휠 굴려보세요. 오 됐다. 뭐야? 아 님들 여기 탄이 있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분들. 잠깐만 이쯤 되면은 아마 한강둔치 열릴 것 같은데. 자 한강둔치 갑니다. 뭐야? 이미 시작돼서 또? 그 사이에 놓쳤다. 이런 재밌는 상황을 봤나? 궁금해지는 게 여기 파시는 분들은 뭘 파시나? 어 이제 메이플을 제가 또 하기 때문에 억 단위는 익숙한데 왜 이게 조죠 여기는? 방금 퀘스트 깨가지고 10만원 받았거든요? 여긴 조단이네요? 자 이제 갑시다 학교. 여기 많이 다녔는데 어렸을 때 어? 어! 교장 선생님!
저분은 참 맷집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오늘. 잘 왔습니다, 교장쌤. 다 처치해버리죠. 여기 조직원 아직도 있네. 얘네도 참 수명이 길어요, 그죠? 오, 한 마리 잡을 때만 근데 지금 100원씩 벌거든요? 올라가, 점점 올라가. 아이고, 열쇠가 필요한데? 아니, 근데, 오! 뭐야! 열쇠 그냥 떨어뜨리네! 여기서 뭐해? 좋아. 오, 3층. 좋아요. 아, 이제 하나 또 발견했다. 시대적 배경 느껴지는. 여기 HOT가 있네요. 이 힙합.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동할 때죠. 네, 처음 시작할 때. 부금 진짜 행운 상자 뭐야? 자, 열어봐야겠는데? 응모권인데? 축복의 강화 깃털 10개 상자 응모권. 슬슬 어설퇴해야지. 근데, 너희들은 왜 NPC를 계속 죽이고 있지? 님들은 근데 왜 경찰 죽이고 계세요? 이유가 없어요? 돈 쓰려고 하는 게임이에요. 돈을 쓰면 얻게 되는데요. 돈 날리는 재미. 빠져나갈 수가 없다. 돈 날리는 재미다. 주근님한테 기빨리네. 저런 유비는 처음이다. 나 같은 유비 처음이래. 어설트 시간 늦을 것 같은데? 이터널 시티 하면은 어설트라고 하는 게 또 핵심이죠. 메이플 스토리는 파티 퀘스트, 커닝 파퀴 이런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설트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시간에 딱 맞춰야 되거든요.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됐다. 왔다! 여깁니다. 약간 인스턴스 던전 같은 거라서. 근데 참 구현 잘해놨어. 이 당시에 참. 어?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향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일로와, 일로와. 야, 근데 이 지원템 쓰니까 다 한 방이어가지고 편하긴 한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잠깐만, 이거 이렇게 오래 했어? 20분 동안 안 해? 큰일 났어요. 총알이 부족합니다. 남발하면 안 돼요, 이거. 한 발에 한 놈씩 잡아야 돼. 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라 그러거든요? 이건가? 여기네. 여기서 모든 가드를 파괴하라. 이거다. 그리고 가드만 딱 부수면 돼. 얘네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하고 이거 부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러면 여기 보스 있을걸요, 아마? 버러티 상한파 두목 이상한을 제거. 우와. 들어가서 끝. 우와! 야, 레벨이 34가 됐어! 순식간에. 자, 이제 퀘스트를 깼더니 2003년으로 가랍니다. 지하 1층으로 가. 패러럴 시스템. 이게 이터널 시티의 핵심 중에 핵심. 알파이저 오메가. 시간여행이죠. 갑니다. 캬!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님들. 에? 조선시대인데 총을 파는 주모님이 계시고. 2009년까지는 현재 나왔고. 여기가 약간 고인물들, 잘하는 사람들 가는 것 같습니다. 2003년 가면 되죠, 종로. 국세청 위치였네. 와, 미쳤다, 코다. 와, 와, KTF. 와. 진짜 그때 시대상이 보인다. 과거 여행이다, 진짜. KTF래, 와, 씨. 아, 근데 시세가 말이 안 되는데 돈은 어떻게 버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님들 돈은 어떻게 버나요, 이 게임? 뭐야. 돈 어떻게 버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에? 아니, 형님, 감사는 한데 돈을 어떻게 버나요? 현질해야 벌어가요. 현질해야 번다고요? 폐지 줍는 건 어떻게 해요? 할 줄 몰라요. 사서 쓰지. 시원하시네요. 와, 이분 상남자다. 템 보니까 완전. 게임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원시원하십니다, 이분. 네? 아, 근데 이분도 초보 같으니까 제가 이분한테 돈을 내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주신 걸 이번에 드릴게요. 네. 이분도 뉴비니까. 이분 딱 보니까 닉네임 15년 만이네요. 즐게 마십시오. 자, 어쨌든 저분도 폐지를 주운 것 같네요. 저것만 보더라도 폐지를 주워가지고 템 팔아가지고 번다고 하고요. 그냥 답답한 경우에는 방금 형님처럼, 예, 과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봤는데요, 돈 버는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여러분. 가장 돈 벌기 좋은 방법은요, 폐지 줍기랍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화폐 가치가 말이 안 됩니다. 짐바브웨는 거의 뭐 저리 가라. 폐지줄 어떻게 줍느냐. 자, 이 하수도에 오면은 고인물분들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냥하는 것 중에서 등급이 높은 거를 딱 주시면 된대요. 이분들이 다 사냥하는데 템을 안 줍는데요. 템 떨어지는 거 보세요.
뒤지게 떨어지죠? 물론 저는 뭐가 더 좋은진 모릅니다. 그냥 주서 가볼게요. 이게 비매너가 아니래요. 이분들은 줄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저도 이터널시티 와가지고 추억여행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똥갓겜은요, 숨과 함께 카페,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귀찮다! 그럼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컷!